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4-3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우콜드는 소위 불리는, 자, 소리가 들리는 소위 뭐뭐라고 불리는입니다. 자, 소위 프랭클린 스토브라고 불리는, 난로라고 불리는 애는 was developed도 수동이죠. 그래서 개발 되었는데, 자, in 연도예요. 1740년대 S연대. 자, 프랭클린 스토브는 주어. 자, did not achieve 동사 원형이죠. achieve 성취 하지는 못했다. 청취가 아니고 성취하지 못했다. immediate는 즉각적인 인기를, 성취하지는 못했다. popularity 명사 형태죠. 자, it's most serious drawback에서, 자, it's는 소유격이고 그것에 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 난로에 가장 심각한 결점, 자, 심각한 결정이 아니고 결점. 자, 뒤로 끌단 말이죠. drawback, 등을 잡아당긴다는 말은 뭔가 앞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drawback 결점은 주어. 자, was that 접속사고요. 자, it은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애라고요. 난로예요. 난로. 이럴 줄 알았어요. 난로가. 자, could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거기다 또 BPP까지 걸었네요. could BPP, could not BPP 그러면은 사용되어질 수가 없었다. for 명사, 쿠킹 요리에. 자, 초기에 디자인은 call for 동사요. 요청 혹은 요구했단 말이에요. 요구했다. 자, 이시에서는 간접 목적으로 했죠. 그것이, 자, 아니네요. 간접 목적어라고 하지 말고 목적어로 잡았네요. 목적어. 자, 그 다음 to be installed가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의 보호로 썼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치되어지도록 요구되었다. 자, in fireplace 화로가 바로에. 자, 그 다음 주어는, 자, replacing the open fire and taking out. 아유, 이상했었네요. 자, 일단 여기서는 주어가, 이 프랭클린 스토브가 성질을 나타내는 replacing 하면서 대체 시키면서, 오픈 파이어를 여기서는 그냥 모닥불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이 프랭클린 스토브가 taking off 하면서, 차지 하면서, 자, enough space는 충분한 공간을, 자,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to make 할 형용사가 보이죠. 자, make cooking on 그러면은 요리를 할 수 있게, on 혹은 around it, it은 여기서는 뭐냐면 난로 들어가나요? 하하, 또 말로 들어가네. 자, 하면 만들면서, 자, 충분한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냐면 요리를 그 위에서 하거나 이 난로 주위에서 하기에, 자, 어렵게 만들면서요. 왜? 너무나 커서, 이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법상 지금 replacing이 ing하고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 taking up도 여기 ing 주의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문장 구성으로 봤을 때 이 문장은 그냥 한번 암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difficult란 표현까지 주요 문장이라고 봐주셔도 되고요. 문법상. 자, with a relatively primitive metallurgy of the time까지네요. 자, with는 함께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서 여기까지는. 다음은 상대적으로죠, 부사가. 자, primitive 수식해주고 있고요. 그럼 선사시대니까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원시적인. 자, 메탈을 가지고 노는 거니까 야금술. 야금술이라는 게 금속을 가지고 노는 기술이에요. 우리 강철의 연금술사처럼 야금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야금술과 함께 그 시절에. 자, 아이언 플레이트. 자, 아이언 플레이트는 철판. 자, of which the stove were made까지. 자, of which는 저 후주로 잡아도 상관없겠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플레이트를 위치로 잡아서 해서 관계대명사, 어법 주의하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썼지만 whose stove was made까지 삽입절로 맞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삽입절로 플레이트 수식이에요. 그럼 다시 보시면은 자 철판인데 이 철판에 스토브가 만들어진 아니 스토브가 만들어진 철판의 철은 자 tend to가 동사예요. tend to crack 경향이 있었는데 동사 원형 crack 금이 가다 금 금이 가는 경향이 있었다. 자, the market 시장이죠. 자, for the Franklin stove까지 묶이고 Franklin stove의 시장은 자, was limited 제한되어져 있었는데 자, to the rich가 붙으면 아까도 나왔듯이 the는 우리가 people로 잡죠. 그래서 우리 집합명사로 잡아왔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자, 컴마 후 나왔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 and day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석은 이 부유한 사람들은 could 조동사 동사원형 uphold 지불 할 수, 지불 아니고 돈을 지불하다에 지불할 수가 있었는데 자, to 어디에? to own 하는데 목적어 소유하는데 자, both A and B 자, fireplace는 난로가를 for cooking 요리를 위한 자, 그리고 separate예요 빈칸 자, 분리되어진 자, 그 다음 B가 스토브죠 both A and B 스토브를 for heating 열을 위한 그러니까 두 개를 썼단 말이죠. 부유한 사람들은 자, 첫 번째 요리를 위한 난로를 썼고 그리고 자, 분리적으로 추가적으로란 뜻이요. 분리되어진 거를 자, 난방을 위해 썼단 말이에요. 난방 한 개도 비싼데 지금 두 개나 썼단 말이죠. 뭐지? 차별이죠. 이거 금수저들 역시. 자, furthermore 5 비교급으로 더욱이 발음을 더욱이 욱이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얘는 더욱이 발음이 이상하게 들린 거는 이걸 잘 들어가게 했음 아, 잘 들어가게 하려고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더욱이 프랭클린 스토브는 자 주어 자 was 밑에로 또 내려가야 되겠네요 이제. 자, 여기까지. 자, so heavy that so that으로 썼죠. 그래서 형용사 썼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that 접속사고요. 자, 이 스토브는 was expensive. 너무 비싼 자 비쌌는데 자 어떻게 to transfer 운송 자 운송하기에 너무 비싼데 by horse 말이나 ox 들어오는 소가 끄는 자 외건 마차 아 맞아 왜 맞아 마차라니까 자 마차로 끌기에는 너무 비쌌다 자 좀 너무 무거웠다가 아니고 왜 expensive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expensive는 비쌌다는 게 의역해야 되겠습니다. 비싼 게 비용이 너무 비쌌다라고 하겠습니다. 운송하기에는 그럼 어떻게 옮겼단 말이죠? 자, 여튼 이거 뭐 글을 읽어보면 프랭클린 스토브인데 이거를 왜 바보 같은 걸 썼을까 비싸게 주고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프랭클린, 이 위대한 과학자예요. 자, 프랭클린이란 과학자가 발명한 게 프랭클린 스토브 굉장히 유명하죠. 스토브하고 이 사람이 또 발명한 게 피뢰침. 두 개를 발명했는데 이 사람 왜 위대하냐면 이걸 다 공짜로 무상으로 줍니다. 공짜로 해갖고 우리가 특허 있죠. 특허를 받지 않고 무료로 왜 몰라서 안 했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공익과학자였어요. 자, 공익을 우선시하는 과학자로서 이 시대에 특허가 남발하고 있었어요. 특히 뭐 에디슨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특허로 유명하지만 이 사람은 특허를 신청 안 하고 일부러 무료로 기술을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고.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개선돼서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스토브, 뭐 로켓 스토브라든가 이런 식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재를 그래서 답은 철판에 금이 가는 경향이 있다. 야금술이 안 좋아서 이게 답이었습니다. 맞는 거. 그래서 소재는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랭클린 난로의 등장과 한계.